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아휴, 근데 언니는 딱 보니까 한숨부터 나온다, 한숨부터. 근데 지금 만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? 뭐가 그렇게? 아, 제가. 응? 근데 원래 우리 같은 사람이지. 네. 응? 아, 그냥 스님이요. 스님? 네. 아니, 신도가 왜 사랑이 됐어? 힘들 때 많이 이렇게 위로도 받고 하다 보니까 자상하게. 뭘 자상해, 보자마자 붙었구만. 며칠 안 됐어요. 어? 보고 너무 푸근하고 잘 챙겨주시고 하다 보니까. 언니 그게 그렇게... 다가 아니잖아. 네. 언니가 좋은 건 따로 있어. 네. 어? 그놈 물건이 그렇게 좋아? 네. 그렇게 사람한테 빠진 게 아니라 물건한테 빠졌구만. 그렇게 큰 사람 처음 봤어요. 어? 나이 드셨는데도 크더라고요. 잘해? 네. 이런 거 처음이에요. 어? 언니 남자들 싫다며. 아, 저 신랑도 있는데 신랑이 너무 이거 알면 어떡해? 언니는 절에 가는 게 아니라 스님 만나러 가는 것 같아. 우리 신랑은 저가 이제 그 절에 다니는 줄 알고. 아, 절에 가면 그냥 언니는 낮에만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언니는 밤새 거기서 그냥 불공 들인다는 게 둘이 붙어갖고 뭘 하는지 모르겠다. 신랑한테는 불공 들인다고 하고 절에 가고 거의 거기서 살죠. 미친년이야. 좋은 걸 어떡해요. 근데 자꾸 이제 하기 싫은가 봐요. 자꾸 집을 나가요. 언놈이 그놈, 언놈이, 언니야 잘 봐라. 언니야 하루에 네다섯 번 하는데 언놈이. 저는 그것도 성에 안 차요. 언놈이 그거를 받아주고 나이가 지금 40도 아닌 60, 70을 바라보고 할아버지인데 그래도 쓰는 것만 해도 용하다. 잘 쓰던데요? 어? 몇 번만 쓰담쓰담 해주면 잘 쓰더라고요. 스님, 그 스님은 언니 보면 두렵대. 자꾸 몸에 좋은 거 먹이는데 이제는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. 언니는 진짜 구제불능이다, 구제불능. 어? 좋은 걸 어떻게 해요. 진짜 그 스님은 안 온대. 어? 언니야. 그러니까 언니도 마음 접고 그 스님 기다리지도 말고 이렇게 살려면 차라리 혼자 살아. 어? 근데 언니는 맨날 거기 문턱 가갖고 오기만 기다리. 그 스님도 저를 떠나버렸어. 언니 보기 싫다고.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.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. 그냥 언니는 딱 내가 조언 하나 해줄게. 언니는 항상 혼자 살아. 안 되는데요. 그래야지 살 테지. 언니는 남자 잡아먹는 년이야. 그러면 일주일에 두세 번 하고. 그것도 필요 없어 언니야. 그냥 언니는 그 스님을 기다리지 말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여러 사람 도와주는 거니까. 응? 그치? 응? 고개 절레 흔들지 말고 진짜 딱 응? 마음 접고 나 같아도 안 와. 나 같아도 언니 전화 올까 봐 두려우니까 그 스님도 기다리지 말고 그냥 거기까지야. 저도 신랑이랑 이렇게 재미 붙이려고 많이 노력은 했었는데 언니는 신랑 거 물건 작아서 안 되니까 딱 거기까지. 남자 잡아먹는 언니. 물건 작은 거 어떻게 알았어? 안 맞아요. 그래서 자꾸 기부를 사용하게 돼요. 그러니까 딱 내가 해줄게. 언니는 절대다가 그 스님도 기다리지 말고 또 딴 남자 만나면 그 딴 남자도 죽이니까 차라리 그냥 언니는 혼자 살아. 알았지? 언니 팔자야. 그냥 팔자라고 받아들여. 요번에 기회 잡았다 생각하지 말고 사람 살려줘. 그 사람 살려줘. 그러면 스님이랑 저는 끝난 거야? 끝난 거야. 안 돼. 기다리려고 따지도 말고 나 같아도 안 와. 그러니까 너는 기다리지 마라. 그러면 저는 이제 어디로 여기 아이고 여기 그냥 매화당에 다녀야 되나요? 아니 그냥 여기도 오줌마이야. 그냥 언니는 평생 혼자 살고
그냥 외바둘이 형도 젊은데요?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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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야 그러지 아, 마라. 잘 해줄 수 있어요. 이 언니 큰일 날 언니네. 됐어 됐어 언니야 집에 가 이제. 언니는 안돼 안돼 하지 마. 응? 남자 만나지 마. 남자 죽여 다. 알았지?